예, 안녕하십니까. 제5강 무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무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일단 무토의 의무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흙의 땅에는 무토와 기토가 있죠. 무토는 건조한 땅, 그 다음에 좀 건조한 땅이고 양토라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반해서 기토는 이제 습한 땅이며 음토. 자, 이게 양토는 이제 높은 땅, 산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무토는 갑목이든 을목이든 가리지 않고 사계절 나무를 키울 수 있는 땅을 의미하고요. 자, 기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갑목은 키울 수 있는데 을목은 그냥 키우면은 이제 습토와 습목이 만나기 때문에 나무가 썩습니다. 그래서 그냥은 못 키우고 반드시 화기가 있어야 을목을 키울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병화는 붙어도 상관없지만 정화는 을목을 태우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정화는 땅 속의 열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무토는 두 번째, 첫 번째가 이제 갑을목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기르는 것이 제일의 이제 의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계수 물을, 물을 가두어서 이제 댐 역할을 하는 거죠. 물을 가두어서 농업용수로도 쓰고 생활용수로도 씁니다. 이제 댐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산에 가면 광산이 있죠. 그래서 광산 사주가 되려면은 수목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수목이 없고 대신 경금과 경신금과 정화. 그래서 경신금과 정화가 있으면은 이제 광산 개발 사주가 되는 거고, 무토는 아주 역할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가 조우용으로 겨울에 제한 제습을 하죠. 무토가 한기도 막아주고 습기도 막아주고, 그래서 조우 역할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역할이 잘 이루어지면은 그래서 정격이 돼가지고 부귀할 수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무토가 이제 갑을목을 키울 때는 반드시 무토는 화기, 병화가, 나무를 키우는 데는 사계절 다 병화가 필요하다 했죠. 그리고 무토가 이제 조우, 땅은 그 윤택해야 되지. 윤택해야 되니까는 어느 정도 수기를 머금고 있어야죠. 수기기를. 그래서 개수. 이 개수도 천간의 투간보다는 지지의 진축토의 형태로, 진축토의 형태로 이렇게 수기를 머금고 있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첫 번째 사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이고요. 81년생. 천간으로 갑목하고 경금이 떴네요. 인월에, 무토 인월에, 인월이면 아직 한기가 남아있는 추운 계절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화기가 있어야 좋고, 화기는 없고 천간에 이제 갑경이 투간됐는데, 무토는 천간으로 갑경이나 을신, 이렇게 금목 상전하는, 금목이 상전하는 사주가 되면 남녀 불문하고 무조건 과부나 호랍이 명이 된다 하겠습니다. 자, 인월이니까는 이제 경신금이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봄에는 이게 우박설이라 그랬죠? 우박설이. 자, 이 가을로 가면은 뭐 열매도 되고, 또 돌, 바위, 자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갑목이 그 봄에 병정화 없이 경신금이 투간되면은 좀 우박설이로서 갑목, 나무 기르는 농사가 잘 안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지지로 살펴보면은 무토 뿌리가 좌우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유, 원진 또는 이게 비인살이라고도 해요. 원진, 비인. 그래서 요 신축 굉장히 뿌리가 강하죠. 강한 신금으로 인목을 갖다가
자르고 있습니다. 잎목 뿌리는 다 잘렸다고 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갑목도 여기 지지에 땅이 없으니까는 무토에 뿌리를 내리면 되는데 이제 무토나 갑목이 지지로 좌우충해 가지고 지지가 전체 흔들리죠. 그렇게 되면은 갑목이 무토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토는 나무를 기르는 것이 주 임무인데 나무가 갑목, 잎목이 사주에 나타났는데 전부 다 뿌리가 잘리고 각경충, 군목상전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갑목이 관이죠. 그러면 관, 자식이나 직장이 다 안 된다는 의미고 경금은 유박서리가 돼서 흉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 뭐 평생 되는 일이 없고 뭐 재물복 또 경신금이 여기 부모 부모공 생명이 있는 뿌리를 자르면은 부모 자식 간 인연 없다 그랬죠. 생명을 자르는 거기는 일지가 나인데 나하고 배우자가 사는 궁인데 일지가 시하고 일 일하고 월 이것이 다 형충이 돼 버리면은 반드시 나하고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연월이 형충하는 거는 이거는 나하고 관계가 없죠. 형충 연월에서 형충파에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일지가 좌우충 뭐 이렇게 합형충파가 되면은 반드시 육친의 문제가 관계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토는 오화가 양인이기 때문에 양인이 충되면은 뭐 관제수라든가 사고수가 이렇게 따르죠. 그다음에 그 배우자가 있는 궁을 이제 충으로 했기 때문에 배우자 궁도 깨져 있기 때문에 뭐 되는 일이 없다 하겠습니다. 나무도 잘리고 뭐 지지 배우자 궁도 잘리고 형제 궁도 잘리고 나무가 잘 자라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여명은 이제 과부 사주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주는 남명인데 자, 무무가 됐다 그러는 거는 일단은 첩첩산중이라는 의미라 그랬죠. 첩첩산중이라는 거는 외롭고 고독한 명. 그럼 벌써 이 사람은 호랩이나 뭐 그 버금가는 이제 명주가 되겠죠. 남명이니까는. 옛날에는 저기 이시조선 때만 해도 산적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산적. 산에 사는 도적들. 그래서 첩첩산중에는 이 산적들이 많다. 산적이 많으면은 재물을 빼앗기죠. 그래서 이렇게 무위토 비경겁재가 떠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갖다가 궁겁쟁재라 하죠. 궁겁쟁재. 예, 이게 물이라는 뜻이고 무토 기토 불이 많아가지고 물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재물을 이제 서로 이제 빼앗아 간다 이거죠. 그래서 안 좋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의미로는 자 이게 다 보면은 토예요. 토 요것만 이제 둘을 화고 요거 이제 재물이 하나 있는데 요것도 이렇게 하면 화로 바뀌죠. 무게화. 그럼 온통 화토일색이라서 이 사람은 이제 종황격이라 그래요. 종황격. 종황격은 이제 화토로 이루어져 가지고 화생토가 되니까 온통 토가 강한 거죠. 이렇게 종격 사주가 되면은 보통은 이제 격국이 다 좋다 그래서 잘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너무 기운이 한쪽으로 몰리면은 한때는 좋은데 그러니까는 목화운으로 갈 때까지는 좋아요. 이게 목화토 이렇게 금도 좋은데 이게 전부 다 조토라서 뭐 진축토가 있으면은 토생금 해가지고 금은까지도 좋은데 이 조토는 토생금이 안 되기 때문에 금을 다 망가뜨리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벌써 갑을목도 없죠. 갑을목이 관인데 그 다음 식상도 없고 그래서 요 목화운만 좋아가지고 요때는 이제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이 목화운이 지나고 나면은 요 개축이나 임자는 여기 무토 하나만 해도 인계수를 받기 힘든데
무토가 두 개나 있으니까는 완전 인계수분을 받을 수가 없죠. 인계수가 이제 쟤인데 이 사람은 인계수가 오히려 들어오면은 이게 전부 다 화토라서 왕신 총로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약한 것이 나는 이렇게 전체가 화토인데 이게 하나만 들어오면은 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인호수를 대면은 여기 인호수를 저기 되죠. 인대운에 저거 하고 요 계대운, 요 무무에 의해서 다 이렇게 그 말려버려지니까는 지금 완전 이제 마른 조토만 남았죠. 그래서 원래 나무라는 것은 인월에서 이 미월까지는 봄, 여름까지는 나무가 잘 자라는 계절인데 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무를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화운까지는 잘 나가다가 인계수운에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망한. 그 다음에 이 무토 여기가 양인적이기 때문에 물도 멀리 있는 물도 다 빨아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 결혼 한번 실패하고 세 번까지 결혼했지만 전부 다 이제 실패로 끝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랑 좀 비슷한 사주가 나왔네요. 아까는 경신의 무토 개수 해가지고 인월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신월로 해가지고 무토 신월. 그런데 무토가 갑목이나 경금 또는 을목이나 신금 이렇게 목금이 싸우는 구조가 되면은 남녀 불문하고 과부나 호라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경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아까 인월에는 우박서리로 이제 풀이를 했는데 이제 가을이니까는 이제 가을이면은 이거는 이제 바위가 되는 거예요. 신금은 자갈이 되는 거고 그보다 작은. 그러면은 돌바위가 있는 환경에서는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없죠. 나무가 습기가 있는 이 땅이라야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는데 돌바위산에서는 그러니까는 무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돌바위산이네요. 가을에 돌바위산에서는 나무가 잘 자랄 수 없기 때문에 흉한명이 되는 건데 자 요거는 돌바위에다가 요 개수까지 끼었죠. 가을에 자, 이 개수도 잘 보면은 여기 개묘 개사 개미 개유 그 다음에 개해 이게 전부 다 이제 비가 오고 있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자, 비 오는 저기가 계절마다 다 틀리죠. 그래서 개묘는 이제 봄비 그러니까는 비가 많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적게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나무가 자라기에는 뭐 적당한 이제 비가 이제 잘 내리는 건데 요는 이 개가 뜨면은 병화가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병화가 우리가 비 오는 날 해 본 적 있죠? 해가 보이던가요? 안 보이죠? 비 오는 날은 해가 안 보이잖아요. 예. 조금씩 보일 때는 조금 요렇게 예, 물이 적게 올 때, 비가 적게 올 때. 이렇게는 사나 미는 이제 여름이잖아요. 이거 화기가 이제 강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뭐 이렇게, 이런 비는 이제 가랑비나 이슬비 정도죠, 이슬비. 또는 잠깐 소나기처럼 이렇게 잠깐 왔다가 금방 개이는 비. 이럴 때는 이제 그래도 여기는 병화가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자, 봄비 그렇죠. 요 개유는 천둥벼락 치고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이런 갑목이 옆에 이런 개유나 이 개해가 있으면은 자 개해는 물이 많아서 갑목이 부목이 되는 거예요. 부목 그럼 물에 떠가지고 섞는다 이거죠. 섞거나 부러지거나 개유 천둥번개 부러지거나 갑목이 개해나 개유 만나면 안 좋고 개축도 좀 물이 강하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세 개는, 요거는 이제 눈보라에 비교가 돼요, 눈보라. 예. 그러니까 눈보라 많이 몰아치거나 하루 종일 비가 오거나 천둥번개 칠 때는 병화가 아예 그림자도 안 보이죠. 개묘만 돼도 거의 이렇게 병화를 볼 수 없다, 이거. 그래서 흉한 건데, 여기 이제 아까 이제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가을에, 가을이요. 흰월이니까 가을이죠. 가을에 이렇게 이제 개사가 떴다 그러면은 뭐 많이 오는 비는 아닌데 좌우지간에 가을 비는 조금 이제 차갑죠. 그래서 돌산에 이제 비 내리는 격 제목을 붙이면은 이사주는 돌산에 비 내리는 격이니까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자, 무토는 제일 첫째 임무가 나무가 투간되면은 나무가 잘 자라는 게 제일 주 업무라 그랬는데 저렇게 나무가 투간됐는데 지지는 문제가 없죠. 여기 지지는 지지 임목은 뿌리 잘 내리고 문제가 없는데 천간에서 저렇게 충이 되면은 호라비가 될 수 있는 사주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 다른 걸로는 별 특별히 문제되는 게 없는데 그래도 나머지 오행은 어느 정도 이제 음량은 좀 맞춰져 있는데 다만 저 갑경이 저기 돼가지고 근데 이제 이 갑목은 이제 관이니까는 관은 이제 갑경 충돼서 제대로 못 자랐으니까는 저기는 못 써도 이렇게 뿌리가 있어가지고 명예에 대한 욕심은 강하고 그죠? 여기 경신금 식상도 뿌리가 전부 다 뿌리가 강하죠. 그러면 성격이 굉장히 좀 강하다. 그래서 남과 잘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병진대원 오면은 이 개수는 차가운 성질이 있어가지고 여기 개수가 처가 되죠. 처 차가운 성질이 돼서 병화만 오면은 이제 발암기가 발동해요. 여기가 천간에 뜨거운 기운이 없으니까는 운에서 이렇게 병정화 운이 오면은 이제 발암기가 발동하는데 정화는 싫어하고 이거는 그냥 뭐 인공뿌리잖아요. 병화가 있어야 온천지를 따뜻하게 해주니까는 병화운 요 진대운에 보면은 이제 진중 이제 개수가 여기 나타나기 때문에 요것이 나타나가지고 병화를 쫓아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대운에 이혼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사주는 여명이니까는 무엇 때문에 과부가 됐을까요? 자, 수도 있고 금도 있고 화도 있고 목도 있고 오행이 골고루 다 중화가 잘 되어진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딱 보면은 무무가 투관됐죠. 이거는 첩첩산중이라고 해석했죠. 자, 첩첩산중에 을목을 보았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지로 여기 화기가 없으면 꽃을 못 피우는데 여기 이제 화기가 있죠. 화기가 있어가지고 첩첩산중 그리고 해월 겨울이죠. 겨울은 안 그래도 등산객들이 잘 찾지 않는 계절이죠. 그래서 더 외롭고 고독한 명 겨울이기 때문에 이제 봄 여름 같으면은 이제 등산객이 와서 이제 꺾기도 하는데 이제 겨울에 더군다나 첩첩산중이 와서 누가 와서 꼭 꺾을 일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대부분 무토 겨울에 첩첩산중에 핀 꽃은 수명이 길다, 장수한다. 아무도 꺾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그런 의미도 내포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무토는 을목을 원하지, 무토는 갑목을 원하지, 이게 을목은 좀 작은 거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을목은 무토에 이제 뿌리 내리려면은 이게 을목이 좀 강해야 되는데, 여기 옆에 기토가 있으니까 뿌리 내리기 좋은 기토에 이제 뿌리 내렸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토도 이렇게 식상, 요거 식상이니까는 자식이 되겠죠. 그래서 무토가 관은 이거 을목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이놈이 남편인데 남편은 나도 있지만은 요쪽 기토도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기토는 나보다 먼저 아이패 있고 여기 자식까지 있으니까는 조금 이제 남편이 바람기가 좀 있다고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겨울이기 때문에 을목이 기토를 봤다는 것도 조금 천한 명이고
천안명은 조금 뭐 직업이라든가 뭐 벌이라든가 사는 것이 좀 처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을목이 기토 보면은 뭐 야생화라 그러기도 하고 아무나 와서 밟고 간다. 길가에 핀 꽃이니까는 그런 의미에서도 천안명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로는 겨울에 저기 무기토가 첫째 나무를 그리고 두 번째 물을 가져와서 저수지로 쓰고 세 번째는 물하고 나무가 없으면은 산에 가면 광산 있죠, 광산. 기토도 저기 논밭으로 그냥 광맥이 터져가지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토는 이제 광산 개발하는 사주도 있고 그러면 네 번째가 제한 제습한다 그래서 제하는 이 하는 추울 한자고 찰 한자 제습은 습기를 막아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겨울에 무토나 기토는 제한 제습으로 쓰기 때문에 목이 옆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한 제습하는 토를 극하면은 이때도 천안명이라 그래요. 제한 제습하는 기토를 극했기 때문에 이때도 천안명. 다만 이 사람은 을목이 그래도 겨울에 화기도 있고 이렇게 무토산에 이렇게 꽃을 피웠기 때문에 먹고는 산다. 여기서 먹고 산다는 의미는 최하 그렇게 뭐 자기 집이 있고 그래도 한 뭐 10억 가까이 이런 재산이 좀 의식주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정도는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무토론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